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사복 고시도 준비를 잠깐 했었습니다. 인사부터 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압구정에서 오더함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신한종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종 원장님을 이렇게 초대해서 우리가 편하게 해서 얘기를 해보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고발이신 분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대학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수련을 받고 뭐가 관심사였어요? 레지던스 때는? 그때는 제가 대장항문 쪽, 대장암, 암치료, 암수술하는 어느 대학 나오셨죠?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트레이닝 하셨어요? 외과에 트레이닝 했습니다. 서울대 트레이닝이었어요? 네. 오, 그러셨구나. 네. 대학병원이 너무 좀 힘든 부분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조금 휴식 좀 기간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서 공중보건의로 공부하면서 그동안 이제 못해봤던 공부도 해보고 다른 분야에 무슨 공부요? 그때는 제 법 쪽에 관심 있어가지고 네. 변호사 같은 거 하시려고 그랬구나. 의학 네. 의료 전문 변호사 이런 거야. 네, 그때는 의료 진료도 좋지만 네.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의료 법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실제로 제가 그 사법 고시도 준비를 잠깐 했었어요. 그때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1년은 그래서 공부를 하셨는데 아 이거 아니구나를 네, 아셨어요. 그 공부 후 2년차, 3년차 때는 뭐 하셨나요? 공부 후 2년차, 3년차 때는 그냥 많이 놀았습니다. 네, 주로 제가 공중보건이 근무한 지역이 네. 다 압이라고 그 생소하네요. 하동 옆에 네. 전라남도 다 면이라고 했어요. 네. 화계장터 혹시 아세요? 알죠, 알죠. 전라도와 경상도로 네, 맞습니다. 딱 그 지역입니다. 네. 제가 섬진강 바로 옆에 네. 보건지소장으로 네. 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아니 근데 대구 남자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글로 갔어요? 그때는 그냥 랜덤 추천이었습니다. 그래서 2, 3년차 때 하시고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은? 네,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학 병원으로 지원했습니다. 외과로 지원했고, 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 조금 술기를 하는 쪽이 저의 적성이 좀 맞았어요. 그 산부인과하고 네, 외과가 맞네요. 네. 네. 그 중에서 외과 트레이닝 받았고, 그 4년 동안은 이제 교수님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과 펠로를 이제 전임이 과정을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면 또 되게 고민 많았는데 그 무렵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좀 가정에도 좀 충실하고 네. 그때 또 약간 1차 진료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대학병원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로컬 네. 어디로 오셨나요? 그때 제가 처음 접했던 거는 미용 쪽 파트긴 했어요. 지방 흡입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하셨고 쪽으로 조금 네. 처음에 몇 달 배우다가 네. 뭐랄까 너무 미용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너무 미용미용하게 가니까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적성에 맞지 않았을 수 있죠. 네, 몇 달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외과 이제 선배들한테도 좀 물어봤어요. 뭘 해야 되냐 내가. 네, 그래서 몇 개를 제안해 주셨거든요. 이게 모발 이식이라는 거는 팔모를 치료한다는 느낌도 있고 질환을 질환을 본다는 느낌도 있고 그 또 잘 했을 때 만족감이 꽤 크고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끌렸던 것 같고. 네. 어떻게 계속 접근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학회를 가셨나요? 아니면 취직을 바로 하셨나요? 네, 저는 취직을 바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계속 그 네. 모셔진 병원에 네, 맞습니다. 가셔서 네. 몇 년 하셨죠 거기서? 거기서 제가 한 6,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오래 하셨네요. 네. 그 모발이식을 해보시니까 그거는 바로 지방이식할 때랑은 다르게 조금 이거는 마음에 드셨어요? 네, 수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성격이 좀 조용한 걸 좋아하다 보고 몇 시간이고 이제 집중을 해서 하는 한땀 한다는 뭐 그런 느낌이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모발 이식은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지루하다면 지루한 시간이잖아요. 그쵸. 한 이식을 하실 때 보통 최소 한두 시간은 하시니까요. 그죠? 채취하는 것도 한두 시간 이상 걸리고. 네. 물론 환자분들의 집중해서 우리가 이식하는 건 맞지만 네. 우리가 운전할 때 집중해서 운전을 하지만 계속해서 좌회전할 거 우리가 이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수술에 집중을 하는 와중에도 약간 음악을 듣는다던가 뭐 그렇게 있는데 주로 어떻게 하세요? 수술 초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할 때는
그때는 뭐 그런 경향이 전혀 없죠. 오로지 있지 않, 수술에 집중해서 하나하나 이제 간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수술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해졌습니다. 네,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을 좀 풀면서 네, 그 음악도 듣고 김신영 예, 네. 그 FM MBC 아직도 김신영이 하나요? 아직도 13년째 하고 있다고. 점심은 언제 드세요? 저는 점심을 간단하게 도시락 같은 거를 집에서 네. 5분 10분에 식사를 하세요? 간단하게 먹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네. 저녁을 집에 가서 맛있는 걸로 먹습니다. 먹고 점심은 간단하게? 네. 저희 와이프가 다양하게 도시락을? 불고로 제대로 우리 학생들 먹는 그런 도시락이에요? 밥도 있고 소시지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와이프의 컨디션에 따라 다른데 그날 샐러드 간단하게 하고 감자 같은 것도 있고 유부초밥 같은 거 먹기 좀 편한 걸로 간단하게 싹 먹을 수 있는 거. 야, 근데 보통 수술을 하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발이식을 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뿌리가 있다면 보통 이제 피부과 베이스가 있고 성형과 베이스가 있는데 이제 외과 쪽 선생님들은 잘 안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심시간이 잘 없죠. 저도 성형외과 쪽 베이스고 선생님도 외과 베이스니까 우리는 점심시간이 대학에서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레지던트 때 교수님들이 수술을 막 이렇게 하다가 배려 안 하면 그냥 계속 밤까지 가는 거고요. 배려해주는 선생님, 교수님이 가끔 있으면 야, 그래서 밥 먹고 와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치 보이잖아요. 우리 많이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판에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밥을 일단 국에 말고 마시면서 반찬들 몇 개 마시면서 하고 보통 밥 먹으려고 한 15분? 많이 줘야 한 20분이 줬던 것 같아요. 네, 5분 먹고 10분을 자야 돼. 우리 잠이 모자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큰일 나지, 또 혼나니까. 그쵸. 뭐 했어? 왜 안 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점심이 별로 없는 게 근간이 되죠. 그쵸. 근데 저녁을 저도 되게 맛있게 먹거든요. 저는 저녁은 정말 무한대로 먹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침엔 커피, 점심은 두유하고 프로테인바, 그리고 저녁을 푸짐하게 먹는 게 그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을 포만가니까 먹었더니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졸리고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 일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쭉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